사주셨어. 주호쌤, 그 지금 걱정이 되게 많으신 아니에요. 네. 뭐냐 이렇게 스태프 잘라보고 처음 잘랐어. 뒷머리도 길게 한다고. 아니 내일 거 이거 없잖아. 편하게 예 그냥 문화님께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너 앞머리를 바가지로 자르냐? 지금 스타일로? 예 네, 그냥 너플로 봐. 조금만 다듬어 줄게요 그럼. 그 샵에 놀러 왔는데 놀라오자마자 모델로 잡았습니다. 제일 존경하는 스승님이십니다. 근데 모델 구하는 것도 되게 일이야. 그거지. 잘 쉽지 않으시죠. 진짜 길이 많아요? 아니 뭐 자르셔서 상관없습니다. 멋있게 여자분들한테 잘 먹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자한테 잘 먹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최대한 노력하고 막. 저 몇 시에 끝나? 저 끝나는 시간 8시 마감입니다. 저녁 8시라고? 네. 그러면 손님 받고 한 10시 막 이렇게 되네. 뭐 그렇게 해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장님 지금 동네가 어디죠? 대방동입니다. 대방동의 지오 헤어인가? 네. 대방동 지오 헤어. 네. 대방동의 지오 헤어입니다. 네. 머리 되게 잘해요. 제 스승님이세요? 그렇죠. 하여튼 머리 되게 잘해서 지금 저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이잖아. 아 아니에요. 오늘 형은 제가 비교가 안 되죠. 더 잘 되게. 네. 또 항상 봐야겠다. 대박 나실 겁니다. 이제 좀 나야 되지 않겠어? 이제 그만 좀 망해야지 나도. 지금 오픈 네 번째인데 아. 잘 되지? 잘 되시니까요. 힘들다. 오해랑 더 잘 되길래. 오늘은 진짜 실력이 최고이셔서. 이래. 네. 항상 저는 구독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원장이 1년 밖에 안 하나? 이거? 네, 맞습니다. 1년? 네. 영국이랑 아일랜드, 두 나라에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네. 어, 피자를 샀을 때? 네, 맞습니다. 아, 갑자기 땀이 나네요. 아니, 근데 그 뭐지? 그게 코스가 있잖아. 네. 그게 6개월 코스 아니야, 샀으니? 네, 6개월이랑 8개월짜리. 8개월짜리? 지금 8개월짜리 같은 거 아니, 6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게 등급이 있지 않아? 네, 쌀순이? 네, 맞습니다. 너 무슨 등급으로? 등급이요? 등급은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 ABC,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스플로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걸 부르는 거잖아. 네. 또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리냐? 조금은 좀 틀리냐. 네. 어떤 거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네. 기술 테크닉, 하고 미용하는 후배들이 많이 보고 있어서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좀 해줘. 아, 난 머리를 열심히 자를게. 네. 마음가짐 그냥 중요하죠. 가서 근데 가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언어가 좀 힘들지 않았어요? 저 영어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가면 이제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이제 공원에 있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랑 얘기도 하고 공원들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했나요? 네, 일을 했습니다. 미용실, 샌디 미용실로? 네, 렌트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 네. 네. 아니, 집에서도 하기도 했고. 집에서 하는 게 좀 짭짤할 때. 거기서도 생계형 미용사로 활약을 하셨네. 유학생 친구들도 많이 차리고. 하여튼 우리 미용은 어디 가든지 굶어 죽진 않는다는 거. 네, 좋은 직업이에요. 가서 제일 좋았던 게 이 일이 참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게 생각했어요. 참 저는 지호 실장이 예전에 지호 실장님이었잖아요. 그 사람 있을 때. 지호 실장이 유학 간다고 해서 저는 되게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매출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갑자기 유학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반대했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호 니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 가서 그냥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그때까지도 제가 이제 미용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때라 가서 이 일이 더 좋아지고 배우는 데 있어서도 뭐 아는 거를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처음 시작했을 때 내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땀이 많이 안 떠오르네. 아유. 야, 여기 에어컨 좀 아닙니다. 아, 원장님한테 짧은 제가 항상 긴장해가지고. 항상 오바나네? 네. 기자를까봐 지금 긴장해. 오늘 기자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잠깐만요. 아, 참고로 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진짜 연락 좀 주세요. 약간 플레이머스 스타일 좋았어요. 아, 좀 그냥 하나만 줬습니다. 하나만 줬어요. 저는 플레이머스 스타일. 원장님 예전부터 그림을 많이 그리셔가지고 그림 그리신 분 항상 좀 플레이머스 스타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림 그리신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았어요. 학교는 예전에 그림 그리고 학교에 있다가 발전 때문에 정말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 그게 이제 내가 뭘 제일 잘하지였어요. 내가 뭘 제일 잘할까? 약간 사업도 어정쩡한 게 없고 손님들 머리 하는 것도 예전과 뒤를 많이 안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손님 수는 점점 줄어가는 느낌인데 일을 현장에 많이 안 나가니까 약간 존재감이 좀 없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그런 불안도도 뭡니까? 내가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아,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기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내가 미용 가입 옵션까지는 뽑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더 생기는 거야. 그렇죠. 내가 말하는 건 바뀌어. 의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이 바빠도, 인간의 행복한 것도 있지 않았어. 그렇죠. 진짜로, 너무 바쁜 날 때려보면, 사람이 내서 하는 게 없잖아. 이용하면서 원장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이 못 봐가지고. 누가 더 열심히 했잖아. 아니요, 저는 뭐, 사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연습하시고, 원장님이 대접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면서도 새벽에 나와서 연습하시고 하는 거 보시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좀 그 컨디션 안 좋으실 때는 좀 이제,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이 정도 테크닉이나 기술 감성적인 부분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신 것 같으셨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어느 가식적인 말 아니죠? 목소리스 아닙니까?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많이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유럽 가서 뭘 제일 많이 배우냐? 많이 배운 거는요? 외국 문화 같은 부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도 좀 틀리기도 하고, 뭐, 사람이라 다 똑같은데 약간의 또 차별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참 잘 놀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놀더라고요. 노는 건 1등인데, 노는 건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놀아요. 외국 가가지고 여자친구. 여자친구. 될 뻔한 적은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겁나더라고요. 흑인이었어? 아니요. 되게? 한번 사귀면 되겠네. 네. 맛있다. 네. 아, 기회가 있었어. 아, 기회는 있긴 했었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역시 거기 가서 끼를. 근데 사실 뭐 사실 클럽도 가보긴 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남자들이 와가지고 아 데이를 폰 넘버 이렇게 그 핸드폰 번호 달라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때 또 단발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데이도 얼마나 여자들이 안 믿고, 남자들이 안 믿고. 소감 많이 했고, 그 이후로 안 봤어요. 거의 이제 1년 정도 있었나?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딱 그거 봐. 거의 한 1년 정도 있었나? 금지가 되게 오래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한 번씩 전화, 해주셔가지고 너한테 또 나한테 솔직히 해줬어. 왜요? 내가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유학할 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그리고 원장님한테 많이 배운 게 많아서 저는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장님 덕분에 제가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진짜 뭐 좋은 기술을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내가 또 그거 보고 댓글 달리면 상처 꽤 많이 받는데. 어. 응, 안 되죠. 저 상처 잘 받고 있는데. 여전히 유머러스가 하나 있어요. 재현이랑 연락하나? 네. 한 번씩 전화 왔어요. 사실 뭐 리오무업에서는 제 후배인데 근데 인사 안 하냐고 저한테 맨날 전화하자마자 저한테 인사 안 하냐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 가끔 재현이한테 그거 한 번씩 만나면 나도 좀 부담스럽대. 진짜 어떻게 보면 따뜻한 후배인데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걔 인사 보고 있을 땐 되게 부담스러워. 아, 보고 있나? 조재요? 사진 하나 여기, 여기에다가 이거. 지금도 사실 그 구독하면서 누나님도 보고 따라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네. 아니요, 그거보다. 어떻게 저렇게 자를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어, 진짜? 네네, 네, 네. 되게 과감하게 넣으실 때 넣으시잖아요. 디스커넥션도 확, 오버드레이션도 확 쓰면서까지 딱 쓰시는 거 보면,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니야. 네. 요즘에, 저거 보면, 합체 잘하는 사람 스타일링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진짜 엣지인 머리들 한 번씩 인터넷에 나오잖아. 아, 쭈머리 참 예쁘다. 근데 저게 집에서도 저렇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머리 스타일 좀. 진짜 요즘 잘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너도 정말 멀었어. 아니요, 저는 아직. 아직은 아직 멀었습니다. 원장님은 진짜 숱 많으신 분들이 컨트롤하는 게 저는 그거 보면 감탄을 항상 하고 많으신 분들 이렇게 안에 디스커넥션 확 넣어가지고 모양 위에서 떨어지는 층감 이런 것들 만들지는 거 보고 그래도 그 손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고맙네. 네. 쉬운 밖에 없네요. 네. 저는 항상 제가 유심히 참고합니다. 네, 정말 멋있어요. 일하실 때 잘 멋있어요. 내가 좀 말 안 깨지나? 저 아직도 처음에 오늘 처음 맞았을 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정말 멋있으셔가지고 예전에? 네, 처음 봤을 때 그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비비안 뭐 이렇게 뭐랑 셔츠에다가 돌 뭐 이런 청바지에 신발에 정말 연예인 같으시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정말. 근데 그때는 좀 뭐라고 그러죠? 유독 좀 약간 된장기가 좀 있었어 내가 봐도. 그렇죠. 지금도 조금 있으시긴 한데. 아니 솔직히 명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 네, 그렇죠. 다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솔직히 네. 저는 명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막 따라하려고 막 알맞은 막 이런 거 좀 사고 참 네. 그 진짜 청바지 막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네. 사면 정말 예뻐서 사는데 그렇죠. 솔직히 아까워. 솔직히 아깝죠. 지금 입으신 거 좀 셔츠고 멋있으세요. 잘 어울리세요. 네. 너 은근히 된장이라고 계속 디스한다 너. 아니 어떻게 홍콩을 해봐 나 어떻게 해가지고 예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 그거 내가 진짜 신청해놨어. 아 아닙니다. 이때 예. 스피커 하나 저 오픈할 때 스피커 하나 해주셔가지고 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네. 샵의 퀄리티가 올라갔습니다.
아, 그 있잖아. 네. 셔츠는 그 저는 그 셔츠 진짜 그 싸게 삽니다. 텀블은 이런 거 밝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아줌마들 앞에 기다려봐. 그 사모님한테. 아, 요즘에 안 웃어. 저번에 내가 부탁했었거든. 아, 네. 근데 그게 한 번에 싸게 나올 때가 있대. 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연락 준다고 했는데. 어둠의 통로는 아니시고. 응? 어둠의 경로는 아니시고. 아, 아니야. 아니, 그냥 약간의 뒤로 살짝. 아, 네. 근데 진짜 백화점 가서 사면 너무 비싸죠.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냥 많이 입으시길래 한번 이렇게 봤는데, 사이트 들어와서 봤는데, 아,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한 번 사면 되게 오래됐잖아. 그치. 재질 자체가 두꺼워서. 여름에는 그렇게 좀 좋아요. 아직도 그, 오늘 그 셔츠 입었을 때 그, 옛날에 그 비비안 셔츠, 쓰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방귀부스 셔츠. 네, 방귀부스 셔츠. 셔츠가 이렇게 올라오는 셔츠가 있었거든요. 아, 저는 그거를, 그 셔츠를 단추 두 개 풀고 딱 입으셨더라고요. 아, 저는 아직도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죠. 뭐 사람들이, 남자들이 좀 재수없다고 많이 했어요. 그런 입고 가면. 웬지스 하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근데 그게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민 씨, 여기 머리 한 번만 헹궈줄래? 앞머리 두 개 어때? 네, 좋습니다. 하시네요. 안 잘랐어. 아니, 네가 딱히 오늘 스타일이, 뭘 할 스타일이 애매해갖고. 원장님 만드시면 작품이 하나 나와서. 아니, 그렇지 않아. 너 너무 띄워가지고, 이거 겁나게 생각보다 이거 냉정하다, 이거. 뭐, 이렇게 좀 전에 커트하다가 내가 손님 머리 이렇게 하다가. 손님, 고객님들이 목에 힘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변명이 아니라. 하다 보면 따라오시는 분들인데, 아니 힘을 왜 그렇게 많이 주니 어쨌든 막 이래 그랬어. 아,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정교하게 잡았는데 고개가 좀 많이 따라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 또 잘못. 삶이야. 상처받으셔. 애기가 소심하셔가지고. 생각 안 하시는 척 하면 좀 생각 안 하시는 척. 아니, 생각하시다가, 제일 억울할 때가, 욕을 써놓는다? 욕을 써놓거든요? 댓글에? 근데, 그, 딱 보고, 아, 이거 뭐 하시는 분이지?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딱 지우시는 분이 있어요. 나만 보게끔. 욕 쓰고 딱 지운다? 아, 되게 얄미워. 나름 삼촌입니다. 삼촌 말고 또 술 한잔 하시고 또 저한테 전화하시거든요. 이제 요즘에 전화 안 합니다. 네, 요즘에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좀 전화하셔가지고. 아, 보고 싶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디스 많이 하네. 근데 이용 씨도 한 대 재밌나?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데? 그 재밌습니다. 네. 그 이게 내가 원하는 미용의 형태로 갈 수, 그러니까 미용의 시스템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말이다.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약이죠? 네, 예약제. 100% 예약됩니까? 네. 그 전화번호 제가 하나 이렇게 남길게요. 네. 가게 샵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샵으로 네. 예약해보죠. 맞습니다. 샵으로 가실 분들은 근처에 사시는 분 한번 가보세요. 정말 젠틀맨 지호입니다. 별명이. 네. 너 생각보다 이거 보고 빨리 올 수도 있다. 진짜. 그래서 가위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이거 비드라이브에 이거 저번에 그 이벤트 한번 했잖아요. 네. 그 사장님이 맨날 전화와 가위 좀 올려주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했나봐. 제가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커트할 때 비드라이브 가위는
진짜 편해. 특히 택시 갈 때는. 근데 외국 머리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너무 잘라봐서 그렇지만 얇잖아. 얇기 때문에 테크닉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더 역효과가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굉장히 무게감이 쌓이는 부분이죠. 그거를 쉬지 않으면 힘들지 않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질감 처리 그런 결감 커트라 봅니다. 손으로 딱 했을 때 결감 떨어지는 맛이 좋아요. 그거를 최대한 머릿속에 부족히 커트라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스타일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느낌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가끔 이게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는 게 홍보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지. 네. 그건 저도 압니다. 근데 매니어층이 많으시잖아요. 원래 뭐 이런 매니어층도 많은 거야. 네. 하고 오늘 드라이까지 한번 샴푸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샴푸하고 다시 들어야겠습니다. 무슨 나 때문에 잡혀가지고 오늘 일 좀 했습니다. 가게 일 많이 한다고. 아니, 제 너희 샵하기도 바쁜데 미안하다. 아니, 바쁠 때 좀 돈 있는 게 또 일인 거니까. 원장님도 저번에 오셔가지고 거울 전부 닦아주셨잖아요. 아니 너무 후회갖고. 네. 원래 그 자기가 잘 못 본다. 자기 뭐지? 난 그렇더라. 그렇죠. 아이 모델 하지 뭐 이렇게 되고 안 그래도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전부 닦아주시는데 아니 유튜브 생각보다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 장례식장 네.